예, 내비 영업사고요. 보세요. 처음에 전환 인가시켰을 때 이렇게 흔들어봐. 꺼지나 안 꺼지나. 여기서도 불량이 많이 나요. 그럼 이 잭을 새로 사는 거야. 이 잭은 여러분, 절대로 진짜 살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나와. 이 만도 것도, 시가 잭이. 특이한 게, 아, 좀 이건 좀참 짜증나게. 블랙박스 뭐냐, 이렇게 중간에 검은 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막 꽂는 게 아니야. 쑥 집어넣고요, 이제. 만도 MP3000 HD. 후방 카메라가 HD 화질로 나온다, 이거야. HD 후방을 꼈을 때만.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무식할 땐 좀. 모르면 좀 배웁시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를 때는 배우는 거예요. 자존심은 뭉개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면은 평생 가도 사람 안 돼. 자기 자존심 뭉개야 돼. 자, 검색. 주소할 때 여러분, 잘 봐. 얘는 파인드라이브나 아이드라이브랑 틀려요, 진위는. 통합해서 여기다 바로 찍어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뭐, 자동차 시장 일길, 새 주소 한번 찍어볼게. 안 뜨지? 여기서 주소에서 직접 입력. 안 뜨지? 안 떠. 이게 참 개족 같은 거지. 어? 세수 친다. 세주소에서는 세주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 서울. 아, 여기 세주소에서 직접 입력. 응? 잘 봐. 자음만 쳐볼게. 자동차 시장 일길. 어? 뜨지? 그래서 이제 뭐 67,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이것도 모르고 막, 아휴, 새 주소가 뭐지요? 하면서 막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공부 좀 해. 설명서가 좀 부실하긴 하지. 옛날에는 지도 설명서까지 다 줬는데, 그치? 나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내비를 만들 때, 이 별도로 AVI 화이나 이런 이 동영상 화이를 어떤 이런 데 넣었으면 했어. 좀 사용법 이런 거를 이미지나 이런 걸로. 그쵸?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바라는 내가 또라이지. 근데 내비 만드는 사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신 모델 만들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런 건 신경 안 쓰더라고. 응. 안내 항목에도 보면은 노인네들, 난 항상 내 내비 형님 항상 노인네들 항상 위주로 하니까 꼰대들 위주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딴건다 필요 없는데 역주행 노인네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뭐 중요한 거 없어. 이런 거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하러, 이렇게 요거만 클릭만 해주면은 그래도 김 여사님, 어, 우리 준마들, 이 준마들하고 이제 응 이렇게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역주행 뭐 이런 거어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런 거랑 요거 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요, 요거만 클릭해. 따면 다 필요 없어요. 시끄럽기만 해. 괜히 야생동물 우리가 여러분 만날 일이 얼마나 있냐. 야생동물 있잖아 여러분, 치고 가버려. 그냥 안 돼. 그걸 피하다 보면 더큰 화를 입는다 여러분. 어, 치고 가버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더라고. 피해 갔다간 더큰 사고를 예? 만날 수가 있어요. 치고 가는 거야. 웬만하면 멈추면 더 좋고. 근데 그게 되냐고 밤에. 또 고의로 치자는 게 아니라. 자, 진이 또뭐 볼까? 화면에서도 자 노란 차로 해놓. 난내 노란 차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보면 이게 제일 이뻐. 이것도 괜찮고. 여기도 눈에 잘 띄어. 시계 이솝. 어, 그다음에 지도. 크게 헤딩업. 스페셜 모노 베이직. 베이직 화면.
베이직이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여. 그치? 다시 한번 볼게. 베이직 화면 모노 모노 뭐 이상하지? 그림이 응? 좋아? 더 좋아 이게? 여러분 뭐가 낫냐? 난 이게 좋은데? 스페셜 해볼까? 어떻게 나오나? 그치? 스페셜이나 그럼 못 느끼겠어. 근데 모노는 확실히 차이가 나. 화면에서 모노는 베이직 해놓으면은 베이직 확실히 차이가 나지. 그치? 베이직이 더 보기 편하지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물론 나도 원래 세팅을 항상 스페셜로 해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스페셜이. 근데 이 현실성에서는 별로 이게 화면이 뿌옇게 나오고 더 이상하더라고. 난 그래서 이거보단 베이직이 낫다. 모노하고 스페셜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 예,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요런 것도 체크할 때는 보면요. 여기서 안내 설정, 화면 설정 때 보면은 안내 배치, 안내하면 배치를 좌우가 있어. 우로 해볼게. 여기로 옮겼지, 그치? 불편해.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해, 진짜. 여러분, 되게 불편하다, 이거. 항상. 응? 항상 안내 화면은 좌우로 한다. 오케이? 좌우로 하는 거야. 지도 표시. 색상. 여기서 안내 설정. 이거 봐봐, 잉글리시. 그러면은 안내 멘트만 잉글리시야. 화면이 잉글리시가 아니라고. 안내 멘트만. 무작위 음성 소리 안 나갈 수도 있고 무작위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지. 오나. 오나가 제일 나아요. 예? 됐고. 이동식 주야간. 그리고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걸로 한다. 자. 업데이트. 네비 형님은 항상. 저는 네비 형님은 굴 안 까잖아. 봐봐. 자, 이렇게. 최신 걸 업데이트 했습니다. 전 분명히.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전 보여드립니다. 저는 야불이 안 까요. 야불이 안 까기로 유명한 사람이지. 절대로 업데이트는 최신 걸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팔자. 예. 이상. 그러고 봐. 또 하나. 무슨 또 이상 연구소야, 또. 오토 앱은 이제 뭐 현대 이제 지도 만든 회사 현대 계열사가 이제 오토 앱을 바꿨나 봅니다. 역시 UI는 만도야. UI는 만도고 내비는 현대께 폰트색이 더 좋아요. 내가 써보기는 써보니까 폰트색 훨씬 나은 것 같아. 기기는 내구성은 업그레이드. 자 볼까요? 최신 버전 3000 HD 1.20 버전이에요. 180 가로 열고 180 1.80 예, 120 버전이 최신 버전이다. 요거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